네, 전 대전에 사는 29살이고 짧게 글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은 모두 봄이고 헐 아니 여성분들 잠깐만 여성분들 목소리로 여성분들한테 어필을 해주시면 돼요. 굉장히 젠틀한 모습 보여줘야 되겠죠? 이제 여성 심사위원분 5분이 필요한데 디스코드 채널, 저희 채널 성지합천단 들어오셔가지고 인증 간단한 인증만 걸친 후에 심사위원 자리에 계시면 돼요. 감성적인 분들이 약간 남자의 손목이나 막 이렇게 이런 거에 빠지잖아요. 하얀 손목에다가 손도 길고 막 길쭉하고 그런 거에 빠지잖아요. 그런 디테일. 목소리도 그 중에 하나가 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병헌 목소리처럼 정말 남자다운 멋진 목소리. 뭐 아니면 뭐 남도일 톤도 괜찮고요. 주말인가요? 제 이름은 남도일 탐정이죠. 미라나. 이런 것처럼 이런 아무튼 굉장히 좋은 목소리를 가지신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이 심사위원분들에게 어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여성분들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그냥 다섯 분으로 안 하고 그냥 이대로 갈게요. 어차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명 일곱 명이니까 이렇게 놓고 갈게요. 자 자 이제 남자분들이 어필을 할 차례예요. 우리 남성분들 뭐 BGM 같은 거 준비해 놓으셨으면 핸드폰으로 이렇게 좀 틀어놓고 해도 괜찮고요. 네. 여성분들이 이분의 목소리를 듣다가 별로면은 마이크 잠깐 키시고 에!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마이크 키시고 곤듀님. 네? 에! 해봐요. 에! 다시 음성을 해주시고요. 예. 마음에 드는 사람이 더 많을 시에 남자분들이 이제 살아남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그 찬성, 여기가 이제 반대. 이 남자 별로다. 반대. 여성분은 마이크 한번 딱 켜주시고 그냥 바로 그냥 별로예요. 별로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제 만약에 반대가 계속 올라간다. 1, 2, 3, 4, 5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예.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맨 밑에서 이제 차례대로 올리도록 할게요. 남자분 1번분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씨, 꺼져. 아니 뭐 횡성하는 보는 것도 아니고. 자 다음 김모리님인가요? 네네 저 맞아요. 자 준비하신 멘트 1분 동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슛! 저 혹시 여름에 날도 더운데 제 물 좀 마시고 잠시만요 잠깐만 아 저기요 저기 김머리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미쳤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정수기 물 더우니까 정수기 물 미친 새끼네. 아니 뭐 인간 스프링쿨러야 뭐야. 여성분들 듣다가 듣기 싫으면 그냥 마이크 음소거 푼 상태에서 예 저는 탈락이요 이렇게 하세요. 아시겠죠? 네. 네네네. 자 김항도님 자 시작해 주세요. 함도. 김항도님 시작. 안녕하세요. 제가 좀 돈이 없거든요. 탈락이요. 돈 좀 주세요. 탈락이요. 자 다음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남성분 올라오세요. 김영조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여성분들에게 준비한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장님께서. 부산에 살고 있는 해운대 명예소방관 25살 김영조라고 합니다. 여성분들을 일단 제 목소리 들으시면 일단 녹을 걸 충분히 알기 때문에 굳이 다른 말 필요 없겠습니다. 자 탈락 한 표요. 세 표요. 자 호감은 없나요? 자, 세 표 받았고요. 자, 이분 저 내보내 주세요. 예, 말을 못 하시네요. 예. 백진호 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좀 키워 주시고요. 네. 자, 그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멘트 보여 주세요. 슛.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고요. 나이는 25살입니다. 그 하는 일은 가끔씩 이제 뭐 알바 같은 거 하고 있고요. 목소리는 좋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가끔씩 괜찮다고는 들어서 들어오기도 했는데 한 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예. 이게 인연이 될 수도 있고 땡 네 표 봐요 다섯 표 예 꺼져주세요. 꼬꼬까까 성마이님 자 시작해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인천 살고 있는
자취하고 있는 26살 성마이라고 합니다. 한동안 백수였는데 이제 대학원 합격해서 땡 8월 1일부터 제가 대학 다닐 때 요리를 배워서 이제 혼자 집에서 조신하게 요리하는 걸 취미로 갖고 있는데 성우님? 네네. 자 성우님 갈까요? 네. 자 성우님 시작. 네 안녕하세요. 저 서울 사는 23살 허성훈이라고 합니다. 네. 그 네. 지금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지금 너무 머리가 하얘졌어요. 죄송해요. 아 꺼져. 아니 이거 이 새끼들 뭐야? 진짜 미쳐버리겠네. 아니 남자들 뭐야? 왜 이래? 네 혜인님 갑시다. 아 네 이게 뭐라고 떨리는지 모르겠는데 여자분들 밤 늦은 시간에 이제 이상한 사람들 많은데 상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에에 가시는데 목 아프실까봐 제가 한번 올라와 봤어요. 아 근데 이게 좀 많이 떨리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좀 지루하긴 할 건데 근데 원래는 진짜 괜찮은 사람 있었으면 제가 그 10만원 받는다고 해서 이렇게 만원씩 나눠가자고 하려고 했는데 다 이상한 사람들밖에 없어가지고 그 정도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도피어? 저렇게, 예. 그래가지고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끝났나요? 더 해야 되나요? 아, 네. 어 이분 일단 반 아 탈락인가요? 자 다른 여성분들은요? 목소리 좋아요. 어 한 표 오케이. 좋아요. 어 두 표 세 표 오 좋아요. 있나... 좋아요. 오 이분 일단 후보입니다 후보. 자 일단 이분 대기해 주세요. 일단 이분 위로 올려놔 1번 방으로.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올라오신 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승원이님. 자 준비 되셨죠? 네, 매력 어필 시작. 네 안녕하세요. 대구 사는 체육관에서 일하는 남자입니다. 계속 하시죠. 아 반대가 많이 나와서 기분이 많이 안 좋네요. 전 주로 호신술 수업을 많이 하는데 여성분들에게는 호신술을 알려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켜드릴 거예요. 땡 탈락이요. 땡 땡땡. 자 다음 분 갑시다. 다음 분 갑시다. 어 여성분들에게 알려드릴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제가 지켜드릴 거니까요. 이런 개새끼 방구석 마동석이요. 개새끼가. M4A1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매력 어필 시작 갈게요. 시작. 네, 전 대전에 사는 29살이고 짧게 글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은 모두 공이고 하지만 여성분들 저기 글귀 좀 읽어 들어주세요. 글귀 한번 읽고 저기 보내줘도 되는데 예 그냥 말하다가 조금이라도 버벅거리면 바로 에잉 이래버리시니까 예 개웃기네요. 자 다음 분 갑시다. 네 안녕하세요. 네, BGM 제 걸로 틀어도 되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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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BGM 틀면 훨씬 좋죠. 안녕하세요. 나이 30 차먹고 광주에 있는 곱창집에서 전장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여자분들 중에 곱창 좋아하시는 분 많은 거 알아요. 저희 가게는 광주에서 제일 맛있는 가게입니다. 제가 어필할 수 있는 건 저희 가게에 놀러 오시면 합격! 곱창 플러스 엽통 볶음밥까지 서비스 팍팍 챙겨드릴 수 합격! 있습니다. 제가 목소리는 별론데 그래도 얼굴은 상탁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다른 분들은 귀여워요. 오야 발음이 역같은데? 발음이 역같다. 딱 한 표. 그러면은 7대1로 이분이 지금 아까 저 위에 계신 분이랑 일단 같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가 계시고요. 꿀 라카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21살 대학생입니다. 어디선가 꽃내음이 풍겨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요즘 들어 날씨가 부쩍 더워졌죠. 다들 더위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비록 보잘것없는 목소리지만은 컨텐츠에 도움이 될까 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리따우신 여성분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딩동댕. 오케이, 한 명. 목소리 좋아요. 와, 세 표. 감사합니다. 통과? 네 표. 자, 안 하신 분들. 좀 느끼해. 좀 느끼해? 그럼 반대지? 오케이.
자, 우리 총 심사위원 7명 아닌가? 아까 8명이었는데 또 한 명 나갔어요. 아니, 심사위원들 왜 자꾸 또 들락거려? 아, 원래 7명이었어. 알겠어요. 자, 그럼 일단 진행할게요. 자, 1번 남자분 아주 괜찮았어요. 부산 사는 23살입니다. 네.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아, 여자분들 다 앵기라 뭐하노? 더 나와요. 짜증나요. 땡땡. 어우 시벌. 자, 97님. 아, 네. 저는 그냥 지금 대학교 종강해가지고 집에서 좀 쉬고 있고요. 취미는 뭐 운동 좋아하고 웨이트 좋아해요. 그래서 뭐 같이 좀 운동하실 분 있었겠네요. 찐따 같아요. 찐따 같아요. 운동 싫어요. 탈락.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공주님들. 서울에 살고 있는 28살 꿀꿀입니다. 아, 방송 보면서 할까 말까 굉장히 망설이고 있었는데 용기 한번 내서 참여하러 왔습니다. 네, 요즘 여성분들께서도 배틀그라운드 같은 보이스 채팅 기반의 게임을 많이 즐기고 계시잖아요. 혼자 즐기는 것보다 기회가 된다면 우리 공주님들과 디스코드로 대화하면서 재밌게 게임을 함께 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딩동댕. 한 표. 목소리 좋아요. 두 표. 말 잘해요. 세 표. 네 표. 괜찮아요. 와, 일단 올려놔 저분. 오케이, 살아남으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 들리나요? 네네네. 방송 소리 꺼주시고요. 자, 시작해주세요. 네, 일단은 지금 한 새벽 3시 정도 됐는데 여러분들 잠 안 오실까봐 제가 왔고요. 여보세요? 잠 와요. 잠 와요? 근데 목소리는 너무 좋죠.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목소리는 좋아요. 네, 그럼 저 올라가나요? 조용히 내려갑니다. 올려주세요. 왜 그래요? 올려주세요. 땡. 제일 말 잘한다. 이게? 나도 이해가 지금 한 새벽 3시 정도 됐는데 자기 전에 제 목소리 들으면서 통과. 기분 좋게 올라가나요? 야, 올라가. 올라갈게요. 뭐 했다고 올리는 거야? 그다 여성분들도 조금 한 이게 먹힌다고? JY님. 안녕하세요. 네, 시작해 주세요. 네, 저는 서울에 사는 27살이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노래 한 곡 해보겠습니다. 시작해봐도 될까요? 네. 너를 만난 그 이후로 사소한 변화들에 행복해져 눈이 부시게 빛나는 아침 너를 떠올리며 눈 뜨는 하루 식탁 위에 마주 앉아. 죄송합니다. 울어요? 별로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자, 여성분들 평가해 주세요. 전 합격이요. 다른 분들은? 자신감을 열심히 해서 귀여워요. 오. 합격이요. 합격. 통과요. 합격이요. 오, 만장일치야. 만장일치야. 자, 그러면은 위에 있는 이제 남성분들 이제 준비를 다 해주셨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여기서 10만 원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자, 애플님부터 내려주시고 정말 제대로 준비해주신 거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내려주세요. 자, 애플님부터 갑시다. 네, 그럼 말하면 되나요? 네. 네, 일단은 제가 지금 한 새벽 3시 정도인데 노래 같은 거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자신은 좀 없고요. 그냥 제가 하고 있는 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형외과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날개 같은 거 뒤에 제거할 때 제가 이제 천사분들 같은 거 땅으로 이제 강림하시면 웃지 마시고요. 천사분들 이제 땅으로 강림하시면 제가 이제 날개 같은 거 제거해 드리니까요. 언제든지 자꾸 웃으시네요. 부담 없이 날개 제거해 드릴 테니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애플이었습니다. 끝났나요? 네, 애플님. 자, 여성분들, 자, 민님부터 해가지고 땡이요. 땡이요. 자, 계속 땡이요. 귀여워요. 미화님이죠?
땡이요. 땡. 땡. 한 표. 예, 네, 한 표. 예, 네, 꺼져 주세요. 예. 네. 자, 다음 분. 나올 님. 네, 안녕하세요. 자, 시작해 주세요. 예. 네. 아, 역시 곱창 여성분들에게 사랑인가 보네요. 곱창집에서 일하는 기간 동안 손님들에게 수많은 칭찬을 들었는데요. 오늘이 제일 뿌듯한 날이네요. 문상 10만원 받으면 저랑 같이 10만원어치 곱창 드실 분 있나요? 너무 곱창만 먹으면 느끼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창 막창도 같이 곁들여서 먹고 코카콜라 한잔 시원하게 하실 분. 곱창, 곱창 먹기 좋은 날씨네. 감사합니다. 곱창맨이네. 탈락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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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좋아요. 딩동댕. 곱창 못 먹어서 탈락이요. 목표. 곱창좌. 존나 웃기네. 개새끼. 기승전 곱창이네. 자, 다음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신 분이 10만원의 주인공이 됩니다. 자, 시작해주세요. JY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작해주세요. 네, 혹시 반주 틀고 노래해도 될까요? 네네네, 괜찮습니다. 네네, 괜찮습니다. Lady, I love you. And I just wanna show you. From the way you touch me. With my love and intuition. I never have to say goodbye. 너의 이름도 몰랐어. 중요하지 않아서. 가슴이 oh, I really can't explain. 언젠가 너도 날 사랑할까. 나는 준비가 다 됐어. Babe, give me just one. 네, 감사합니다. 자, 여성분들, 자, 메뉴에서부터. 좋아요, 지겼어요. 지렸어요. 합격이요. 좋아요. 저분 번호 좀 주세요. 번호 주세요. 딩동댕. 좋아요. 자, 일단은 지금 만장일치예요. 이분 만장일치. JY님 위로 올라가 계시고요. 자, 만장일치가 또 나온다면 두 분이 또 대결을 해야 돼요. 또 뭔가를 준비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파잉님 가볼게요. 일단은 뭐 준비할까 하다가 근데 이제 이게 본질이 원래는 이제 목소리 좋은 사람 이렇게 뽑는 거라 해서 들어왔는데 곱창 팔고 계시고 어느 한 분은 뭐 날개 떼 주신다 그러고 앞에서는 이제 노래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여자분들 이제 곧 주무셔야 되는데 네, 목소리만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진행자분들도 그렇고 네, 그리고 잘 자요. 여기까지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저 남자이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자, 또 갈게요. 자, 여성분들 평가부터. 통과요. 통과. 땡이야. 땡이야. 목소리는 좋아요. 잘 자요. 준나 예반데요. 3대 4. 오케이. 자, 3대 4로 님 탈락이고요. 자, 다음 분 한량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조금 제가 깔게요. 네네네. 자, 바로 해주세요. 네, 안녕 누님들.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누나들 떡볶이 한 그릇 사줄 돈이 있는데 떡볶이 야쿠르트 한 잔 드실 누님들 계신가요? 네, 여기까지요. 자, 민님부터 시작. 떡볶이 안 먹어요. 잘 가요. 떡볶이 사 먹을 돈 있어요. 아. 탈락이요. 탈락이요. 떡볶이 좋아 좋아. 그냥 합격 드릴게요. 네. 탈락이요. 자, 들어가세요. 예. 네. 자, 혼자 방구석에서 옆집 떡볶이나 쳐드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모셔보겠습니다. 꿀꿀씨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바로 갈게요. 아, 준비한 멘트 조금만 해볼게요. 네. 아, 요즘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나 걱정 등으로 인해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잠을 잘 못 자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목소리가 좋은 분과 대화를 하면서 스트레스와 고민을 푸는 것이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기회가 된다면 여기 계시는 우리 공주님들과 새벽에 전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자, 시작해주세요.
통가요. 목소리 좋아요. 탈락이요. 멘트는 더러운데 목소리는 좋아요. 에? 동동. 뭐 멘트 나쁘지 않았어. 오케이. 5대 2. 자, 이제 정말 그 만장일치로 좋아요가 나오지 않는 이상 JY 님을 이길 분이 없어 보이는데 마지막 한 분 남았어요. 마지막 한 분. 자, 2분까지입니다. 자, 갈게요. 콜라카 님 마이크 켜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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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진행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콜라카라고 합니다. 앞에 뭐 굉장히 쟁쟁하신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도 많이 되고 뭐 여러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제가 노래 한 곡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저는 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네. 그래서 빈지노의 If I Die Tomorrow라는 노래 한번 해볼게요. 와우. MR은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네네. 오늘 밤이 만약 내게 주어진 또 때와 같다면 What should I do with this? Maybe 지나온 난 날들을 시원하게 훑겠지. 26 거색 백필름 내 머릿속에 스케치 원하든 말든 메모리드 이 비오드 쏟아지겠지. 코코카카. 자, 말씀해주세요 성분들. 잘 가요. 저 좀 너무 싫었어요. 메이플 스토리. 죄송합니다. 메이플 스토리. 죄송해요. 똥냄새 나요. 탈락이요. 만장일치로 7표 반대 7표를 받으셨어요. 자, 아무튼 자 그러면 소개해 주셨고 자 남성분들 전부 다 내려볼게요. 자, 남성분들 하나 둘 셋 하면은 여성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자 전해주세요. 마이크 하나 둘 셋. 야발. 야발. 아, 이거 무슨 사람이다. 넌 야발. 노래를 너 이거 개 같은 거. 반대로 가자. 반대로. 목소리 테스트인데 왜 자꾸 노래 부르는 애 찾냐고. 반대로 가자고. 자, 야, 자. 나 너 혹시 안 먹어 임마? 야, 나 한 표 준 애 누구냐? 연락해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들어가 들어가. 그럼 JY님 네. 자 모두에게 그 어필을 아주 잘 해주셔가지고 오늘 10만원의 주인공이 됐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 그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그 저기 골뱅이 노래하는 코트로 연락 주시고 그 인증해 주시면은 바로 10만원 문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트님 그 혹시 예예 그 저 그 문상 예 그 그냥 시청자한테 퀵뷰로 해도 돼요? 오 와, 인성까지 와 아, 인성 저, 지리네. 죄송한데 그 조금 사소한 부탁이 있는데 예 뭔데요? PR 한 번만 하면 아 PR 좋아 PR 좋아 하세요. 아, 저 뭐 BJ는 아니고요. 저 작년 11월 달에 제가 싱글을 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혹시 좀 들어주시면 어 가수 뭔데요? 저 정영의 짝사랑이거든요. 정영? 정영의 짝사랑에 예.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10만원어치 그 퀵뷰로 바꿔갖고 아주 착한 시청자분들 위주로 좀 많이 뿌리도록 할게요. 너무 고마워요 JY씨. 이분이시래요. 아주 좋았어요. 정영씨 예. 네. 짝사랑 한 번만 여러분들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어요. 너무 수고했어요 정영씨. 노래 너무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혹시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그 저한테 사적인 감정이 있으신 분 여성분 계시면 제가 눈 감고 있을 테니까 나가주시면 돼요. 자 남아 계시면 돼. 10초 셀게요. 10초 센다. 어떻게 나가지? 10 9 이거 8, 통화 버튼 누르면 7 태훈이 10초 셀 거야. 6 아니, 5 4 3 2 아니 이거 누르는 거야? 1 자 태훈이 눈 뜰 거야. 하나, 둘, 뭔데? 뭐라고 해야 돼? 하나, 둘, 셋! 아니, 뭐. 와, 두 명이나 나왔어? 아니, 이거 누르는 건가? 나가, 이 개 같은 새끼. 요구르트씨. 제가 좋아요? 네? 저 좋아요? 네네, 좋아요. 근데, 아까 그 부배랑 목소리 비슷하다 그랬잖아. 부배 같다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미안해요. 몇 살이세요?
서른 살입니다. 서른 살이요? 그러면 요구르트 씨. 네?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없어요. 아, 그래요? 어디 사세요? 대구요. 대구? 제가 여자친구 생기면 여자친구가 꼭 저한테 이거 해줬으면 좋겠는 게 딱 하나 있는데 해주시면 안 돼요? 아, 뭐든 해드리죠. 따라하세요. 에? 앵냐! 앵냐! 앵마! 내 빵 줘! 내 빵 줘! 빵 주제야! 빵 주세요! 어, 귀여운데? 아, 이거 귀여운데? 아, 잘하죠? 근데 서른 살이라서 탈락이야.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감사합니다. 여심 잡는 바다 보이스 컨테스트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반응 괜찮으면은 다음에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와, 근데 진짜 정말 심각하더라. 와, 자신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여자들이 못생겨도 괜찮고 다 좋은데 매력 있는 남자를 좋아한단 말이야.